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쉐보레 트래버스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세라믹 언더 코팅 시공을 위해 입고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바퀴랑 휠타이어, 그 다음에 그 하부, 그 휀다 커버죠. 휀다 커버까지 탈거를 하고 지금 차량을 띄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부품들을 탈거할 게 많진 않아요. 그냥 머플러라든지 방열판만 탈거하면은 저희가 탈거하는 과정은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트래버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뒷범퍼 쪽에 지금 캠핑을 하실 때 쓰는 견인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한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뜯어가지고 이 안쪽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안쪽도 지금 보시면 이런데도 다 용접부예요. 용접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런 스틸 부위들은 전부 다 안쪽까지 깊숙이 시공을 깔끔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트래버스 차량 같은 경우는 모압이나 그 올류 렉스턴처럼 이렇게 하부를 보시면은 하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커버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마찬가지로 필수로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도로에 많은 눈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보통 한 15분이면 출근할 거를 한 40분이 걸렸어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도로에 많은 연막화심들이 뿌려져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당일 입고되기로 했었는데 다행히 어저께 저녁에 입고가 되어서 하부에 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전혀 묻지 않은 그런 신차 차량의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핸드 안쪽도 모두 다 탈거한 모습이고요. 지금 차주분께서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과 더불어서 핸다 방음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어요. 보통 지금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UV 차량들은 거의 한 10대 중에 8, 9대는 거의 핸다 방음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안쪽 스틸 부위, 주행하면서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질 매트가 부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 핸다 벽뼈, 그 다음에 본닛 격벽에는 풍자름을 방지시켜주는 방음 매트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탈거했던 핸다 커버에는 따로 흡음재가 적용이 될 겁니다. 핸다 커버에는 따로 흡음재가 적용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전처리 작업으로 모든 탈거 가능한 부품들을 탈거를 할 거예요. 탈거한 모습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래버스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위해 저희가 전처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마스킹 및 커버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용접 부위들은 전부 녹화난제까지 적용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여기는 캠핑 견인고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위도 용접 부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원제를 적용해드렸고요. 지금 이 마스킹 해놓은 부위는 뭐 견인고리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마스킹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마스킹 및 커버링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공이 가능하고 다른 부위들은 코팅이 묻지 않게 시공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추가로 요청해 주신 핸다 방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다 안쪽에 와주세요. 핸다 안쪽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부위에 재질 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탈거했던 핸다 커버에는 따로 흡음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래버스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건조까지 저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견인고리죠. 견인고리 쪽도 완벽하게 시공해야 될 거, 시공하지 말아야 될 거 정확히 구분 지어서 스틸 안쪽은 다 완전히 코팅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주의사항 같아요.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마스킹을 해서 보호를 했고요. 하부도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연료통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마스킹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틸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스틸 부위는 정확히 다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호했던 볼트, 너트류들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트래버스 차량 같은 경우는 하부 부품 뜯는 게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방열판 세 개, 그 다음에 머플러 한 개.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거 치고는 마스킹 할 부위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연료통을 지지해주는 스틱이기 때문에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쉽게 발생되는 엣지 부분도 완벽하게 저희가 코팅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탈거 가능한 부품들을 탈거해서 안쪽까지 정확히 시공해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게 장착이 되었다면은 안쪽은 시공을 완벽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거 가능한 부품들은 탈거를 해서 완전히 코팅을 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도 보시면은 엔진 미션 제외하고 나머지 스틸 부위, 스틸 부위만 정확히 시공했기 때문에 코팅이 묻어서는 안 될 곳에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팅을 시공하는 이유는 나중에 추후에 정비하실 때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시공으로 AS가 남아있는 기간 내에 잘못된 시공으로 무상 AS가 아닌 유상 AS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마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휀다예요. 휀다 이쪽은 휀다 안쪽인데 정확히 시공하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해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진 매트, 진동을 잡아주는 재진 매트가 적용이 되었고 탈거했던 휀다 커버에는 흡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한번 와서 보시면은 지금 저쪽 안쪽이죠? 이쪽 안쪽까지 스틸 부위,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다 코팅이 묻지 않았고 정확히 스틸 부위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묻은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죠. 언더 코팅을 하실 때 휀다도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부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위 저희가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작업 이너왁스 시공이 남았는데요. 이너왁스 시공하는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트레버스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이너왁스 시공을 할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를 이용해서 360도 회전시키기 때문에 홀 4벽 안쪽에 정확하게 이너왁스가 시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서비스로 인어웍스까지 저희가 시공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 저희 본점과 똑같이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주시면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부품 방열판 장착하고 이제 머플러 장착이 이제 되면은 저희가 트래버스 언더 코팅은 시공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내일도 지금 카니발 언더 코팅이 예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날은 올류레스턴 지금 세라믹 언더 코팅 시공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항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